오른쪽 그림과 에서 색칠함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이런 문제 조심해요. 이런 문제를 볼 줄 아는 게 도형을 볼 줄 아는 분들이죠. 각 AOB의 크기를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봐봐. 얘랑 넓이가 같대. 그럼 때다 붙이고 막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얘랑 넓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 흰색 부분 봐봐. 첫 번째 흰색 부분하고 1번하고 더했을 때, 두 번째 흰색 부분하고 2번하고 더했을 때를 생각해봐. 흰색 부분에다가 됐어요? 1번 부분을 더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반원. 이건 반원 나오지. 그 다음 흰색 부분에다가 됐어요? 요거 부분을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2번 부분으로. 이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넓이가 같다 그랬지? 얘랑은 넓이 당연히 똑같은 모양이니까 같고. 그러면 똑같은 거에다 똑같은 걸 더한 것끼리 또 넓이가 어떻게? 같죠. 전략은 이렇게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즉 반원의 넓이와 부채권의 넓이가 같다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것과 부채권의 넓이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구하고자 하는 각 X라고 넣으면 X라는 거 하나 두고 어떻게 될까? 등식 하나가 나오겠죠? 답 나와. 약분합시다. 파이 약분해버리고 3,3,6,6 약분되면 여기 2만 남겠죠? 이해가 안 가? 2 하나 또 약분. 아니지, 이건 2분의 1이잖아. 이거 아니야. 곱하는 거. 그건 곱해야지. 그럼 2분의 1만 남죠, 좌변에? 여기는 4지. 4랑 약분되니까 얼마? 90분의 X. X는 몇? 45. X는 45도가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니까. 이해가?